14억이나 들여 만든 청주 주성중 농구장이 1년도 안 돼 무용 지물이 됐습니다. 애초 지을 때부터 경기장 규격에 맞지 않아서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50년 전통의 사실상 도내 유일의 중학교 농구팀인 청주 주성중 농구부. 지난해 지은 새 학교 농구장을 놔두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원정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연습이 있으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신세. 14억 원을 들여 지은 학교 농구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 훈련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양이 줄으니까 대회에서 좀 힘들어요. 체력이 딸리고 연습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많이. 세로 2m, 가로는 8m나 짧아 연습 경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5m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 센터 서클과 3점슛 라인이 불과 한 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원래 강당 역할까지 겸하는 곳인데 공간이 좁아 지난 졸업식 때는 학부모들조차 제대로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농구부가 있는 주성중학교의 이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스쿼시 협회의 요청에 따라 한켠의 스쿼시장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스쿼시장은 이용객이 없어 사물보관함으로 전락했지만 비용 때문에 철거도 하지 못하는 상황. 대학 이전이구나 하는 주성중학교에 농구부가 있구나라는 인지를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새로 지는 그런 학교로다가 봤지요. 그거를.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예산으로 지은 교육시설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